육군 15사단 번개여단이 드론 동아리 썬더볼트를 창설하고 장병들의 자기 개발을 돕고 있는데요. 지난달 17일 창설 이후 지난 11일 세 번째 비행을 마치며 장병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방침인데요. 현장을 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15사단 썬더볼트 드론 동아리 장병들이 드론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론 비행에 앞서 지도 간부에게 조종기 사용법을 비롯해 안전수칙과 보안 교육을 받고 프로펠러의 힘이 강해지고 오른쪽에 돌고 있는 프로펠러 힘이 약해지면 기체는 왼쪽으로 돌게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 공간에서 드론 비행 연습도 해봅니다. 안전하게 비행을 성공하기 위해 드론 조작 방법을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이어 인근 체육관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비행에 나선 장병들. 체육관 구석구석을 재빠르게 비행하는 드론. 지도 간부의 능수능란한 비행 시범에 장병들의 눈이 집중되고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도 간부를 자처했습니다. 현재 저희 38여단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총 4개 팀이 1개 팀 단위로 2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있고 항공법부터 조종에 이르기까지 전우들이 이해가 쉽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썬더볼트 동아리는 지난달 17일 창설돼 54명의 동아리원이 4개 팀으로 나눠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펼쳐진 KCTC 전투훈련을 통해 장병들의 드론 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드론 비행에 나선 장병들도 하나둘 이륙에 성공하고 드론 비행에 흥미를 높여갑니다. 간부님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드론 동아리를 통해 드론 조종을 많이 해보고 전역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드론 동아리 화이팅! 부대는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으로 장병들의 드론 비행 실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동아리 회원들은 드론 축구 경연 대회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수현입니다.